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화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올해 두 번째 첫해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다? 채권입니다. 채권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산 시장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집중을 하시고, 이번 시간은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국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이제 CPI 목요일 날 있죠. CPI 좀 보시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데, 프린스턴 대 심스 교수님께서 재정적자로 이자비용 급증 현 상황은 1970년대와 비슷하다. 네, 이자비용 급증.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을 안 듣죠. 거기 옐만고를 비롯한 그쪽 정부 쪽에 있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70년대 상황과 비슷한 얘기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당연한 귀결이죠. 어닝 시즌이 이제 돌아왔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골드만 양말에서는 뭐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죠. 이번에 뭐 작년 4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1분기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I 실적 주목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높으면 조정폭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70년대 상황입니다. 네, 이게 금리거든요. 미국 연방 기준 금리.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까지 갔다가 내렸어요. 그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렸고요. 다시 또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러죠? 네,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연준이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고, 침체가 왔었습니다. 내릴 때 또 침체 왔었고요. 당연히 또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 물가입니다. 물가가 워낙에 널뛰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재정까지도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식하게 그 열만구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 금리는 널뛰기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아주 무식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 그러면 거의 제한급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재정 정책을 잘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찍는다라면 아주 진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다? 돈을 찍는 거를. 근데 국채의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국채 변화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완전히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목요일 날 물가지수인데, 이거는 물론 참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 게 PCE, 소비자 개인 물가지수죠. 지금 3.1에서 예측은 3.2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독일은 3.2에서 지금 3.7로 뛰었어요. 독일. 이게 왜 중요하죠? 물가가 다시 올라요. 지금 유럽은 망했어요. 지금 유럽은 확실하게. 근데 미국은 서서히 물가가 올리더라도 지금 3%대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아주 재앙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더리움이죠. 코즈부 체인에서 코인에 못 가고 있죠. 지난달 이번 달 못 가고 있는 상황, RSI 지금 꺾이고 있고,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반등, 폭락, A, B, C가 이제 남아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1000달러,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그때 팬데믹 일어나기 전 저점 3월달이 네, 250달러입니다. 네, 그것까지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코인도 이제는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뱅가드 토탈 스톡 월드죠. 음봉이 뜨기 시작했죠. 자, 하이 민스키 모먼트, 자, 상승을 했고 조정을 주고 현실 부정하면서 있다가 이제 내려올 준비. RSI 잘 보시고요. 예,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 중에서 예, 다우 존스 트랜스포트, 다우 운송입니다. 이때도 보면 2008년 서프라임 때도 보면 예, 박스권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지금 현재 박스권이죠. 내려오고 있죠. 음봉. RSI 잘 보시고, 이때도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풍덩 빠지는. RSI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꺾였죠. 그러면 앞으로 주식도 조만간 폭샥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이 배터리 쪽에 배터리 쪽에 보면 반등도 안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38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결국엔 뭐다? 여기 몇 달러? 20달러까지 갈 겁니다. 왜? 예, 배터리 수요가 점점점 줄고 있다. 전기차가 망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에코프로 못 가고 있는 상황, 결국엔 세력들이 만든 요 장난질을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까지? 예, 10만원대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좀 더 내려가면 예, 이때 저점까지 갈 상황도 충분히 예, 되어 있다. 거품이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우드입니다. 우드도 지금 음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드는 주택용이죠. 나무니까, 통나무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확실하게 꺾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VNQ, 뱅가드, 예, 요것도 부동산, 코즈부 부동산에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내려오고 있고, 음봉 터지고 있죠. 네, RSI 49, 자, 약세이고요. 자, 큰 거 한 방 남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계속 펌프질하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푼다라고 하면 이런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왜 그게 연결이 되느냐? 국채가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여파를 줍니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코즈부 채권에서 지금 채권에서 중요한 건 뭐죠? 이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과 똑같은 모습에 상승, 조정, 폭등. 그래서 N자 패턴으로 상승, 지금 조정이 일단 됐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위로 튀어오르는 요 기간이 나올 것이다. 올해 안으로. 예, 그러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국채 상황을 봤더니 유럽에, 자, 영국 어때요? 꺾였죠. 네, 지금 100으로 내려왔고, 지금 그래서 큰 하락이 있었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진짜 3등국가, 5등국가, 10등국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예, 영국에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미국이 지금 다 깎아먹고 있죠. 잘 보시고요. 자, 독일은 어떨까요? 더합니다. 얘도 꺾였습니다. 그러면 자, 독일도 채권이 폭락하는,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귀결이 되는 상황으로, 폭락으로 귀결이 되는 상황으로 될 것이고, 미 국채 10년물 마찬가지 꺾였죠. 아주 위험하다. 왜?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은행들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 왜? 지금 잘못하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은행들은 줘야 되기 때문에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줄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 지금 연준이 열어놓은 국채로 담보로 한 그 빌려주는 거를, 그걸 연명하고 있는데, 그게 폭발해버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은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연준이 여기서 또 돈을 풀어요? 저번 작년 3월달처럼 못 풉니다. 잘 보셔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진짜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채 가격 폭락 중에 있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셔요. 네, 내려오고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내려오는 거. 네, 지금 약세로 접어들었고, 이거에 맞춰서 국채 가격 폭락은 뭐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뭐도 그렇다? 네, 30년물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장기 국채죠. 그래서 지금 얘도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그러면 채권의 몰락은 전 세계 자산시장의 몰락으로 진행이 된다. 지금 선고도 많은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그레이드 등급의 ETF죠. LQD. 얘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이거 큰 거 한 방에 남아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에 RSI 풍덩 빠진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고, 어때요? 예, 여기도 보면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네, 특히 HYG 이거 같은 경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파산과 실업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되면 예, 소위 말해서 여기 몇 달러, 한 60달러까지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 잘 보시고요.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서프라임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파산 실업률과 관계되는 이 하이힐드 정크본드 채권 상황들 지금 폭락하고 있죠. 주식시장과 똑같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왜 이래가 아니고 채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동조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채권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꼼수를 피지만, 특히 30년물과 10년물은 이건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 시장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 그런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연준이 어떻게 해보겠는데 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제한급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유럽, 네,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채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 진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보시고요. 네, 부동산은 거기에 발맞춰서 아주 폭락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심하시길. 그래서 지금 선거 이슈라든가 무슨 뭐 계속 간다라는 이슈, 이런 거는 다 허상에 불과하다. 왜?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N자 패턴으로 A파, B파, 킬러, C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팬데믹 저점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고 예, 폭락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특히 물가, 이 그냥 표면 물가, CPI 이런 거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 PCE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 인하도 많이 못해요. 지금 5.5%인데 이걸 못할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스파이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잘못하면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잘 네, 보시면 되겠다. 전 유역은행 총재가 뭐래요?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CPI 어닝, 특히 은행 예, 넘치는 낙관론에 실망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아니라 지금 폭락 직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쟁 이슈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 격화가 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지금 문제는 네, 가냐 마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상황들은 아주 낙관을 하는 애들이 망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낙관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를 하고 대공황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번에 무너지면 이 부채 폭발이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나라, 전 세계에 덮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예,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촉구하기 좀 진짜 필요한 시기다. 주식만 갖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채권을 봐야지. 네, 그래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